제가 스피커로,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고 함께해 주실 두 분, 카카오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메리츠증권 황유성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스피커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두 분과 함께 처음으로 클럽하우스를 열게 됐는데,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황우성 차장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클럽하우스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이야기는 오늘 이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 조금 전에 또 LG전자 잠정 실적 보셨죠? 두분 다. 네, 보셨는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윤정식 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뭐두 회사 다 굉장히 스타트 잘 끊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죠. 이미 시장 컨센서스, 최근 나온 컨센서스들이 9조 3천억을 사실 초과하는 이 컨센서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LG전자까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잠정 실적 굉장히 뭐 1.5조 분기 사상 최대인데요. LG전자 그동안 실적이 있어서 가전만 거의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실적에 상당히 막혀있는 좀 답답한 모습들이 많았는데 LG전자까지도 잘 나오면서 물론 이 시총 차이는 좀 나지만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두 전자 이 투톱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에 호조세를 만들어줬다. 투심을 굉장히 좀 좋게 만들면서 실적 시즌,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키웠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황유성 차장님 지금 시장 또 체크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은데, 여쭤볼게요. 예. 예, 바쁩니다. LG전자 실적,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아, 뭐 기대했던 대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뭐 실적, 잠정 실적 뭐 세부적인 내용은 또 나중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뭐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예. 과연 이 서프라이즈가 2분기, 3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삼성전자, LG전자를 사실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알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굉장히 이런 전자업계나 이런 쪽에 반도체 아니면 뭐또 생활가전 뭐 이런 쪽에 되게 우호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 봤을 때는 뭐 실적에 크게 일희일비는 하지 않되 되게 괜찮은 역시 우리나라가 끌고 갈수 있는 좋은 산업이다. IT 산업 좋아지구나. 뭐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하고, 뭐, 전문가들은 이번에 반도체는 약간 부진했는데, 오히려 가전이나 스마트폰 쪽에서 괜찮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오스테인 공장의 한파 때문에 가동 중단된 거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라고 보세요. 윤정식 부장님 어때요? 네, 사실은 오스틴 공장이 이 가동 중단되면서 이 반도체 부문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도체가 아마 3.5조 원이나 3.6조 원 정도로 영업이 예상이 되는데요. IM 부문이 한 4.3조 원 정도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IM이 반도체, 그러니까 휴대폰이 반도체의 영업이익을 앞선 게 지금 몇 분기만에 보는지 사실 기억도 안 나거든요. 네, 갤럭시 그렇죠. S 좀한 3, 4, 뭐요 정도 됐을 때가 사실 IM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굉장히 좀 초호황이 오면서 반도체가 IM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영업이 9.3조 원 중에 IM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IM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반도체가 이 오스틴 공장 사실 좀 아쉬웠죠. 이 한파 영향만 없었으면 삼성전자 이번에 1분기 영업이 10조 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한파 영향으로 주춤했더니 반도체 2분기에는 이 1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크게 좀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한파 영향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었다. 한파로 인해 사실 공장이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고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뭐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1분기 실적이 반도체 쪼그라들었어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감은 없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 나올 때, 뭐, 최근에 뉴스가 갤럭시 S21, 갤럭시가 판매 점유율을 다시 애플을 앞질렀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실적에 반영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볼수 있겠네요. 황유성 차장님.
네, 뭐 갤럭시 계속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네.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갤럭시 쓰세요? 저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예. 쓸 수 있는데. 네, 예, 사실 저는 뭐 근데 이제 삼성을 얘기할 때 갤럭시로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좀 삼성의 주가를 판단하고 어쨌든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주력 제품 그 핸드폰이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LG전자 이번에 또 철수했잖아요. 네, 핸드폰 사업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삼성이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거니까 성장성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LG전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완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LG전자의 실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윤정식 부장님. 네, LG전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매분기 막 이 1000억대의 적자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LG전자는 이 기둥을 잡아주고 있는 삼성전자에 반도체가 있다면 LG는 가전사업부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LG와 삼성 모두 호주세를 이끌었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전 판매의 호주였는데 네, LG는 가전 쪽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든든한 가전이 있기 때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장 동력에 이 전장 쪽 사업이 성장 동력도 있었고요. 그림 좋은데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게 휴대폰이었거든요. 근데 휴대폰 그렇죠. 정리해 놓는다라고 한다라면은 기술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적자 사업부가 정리되는 겁니다. 발목을 잡았었던 족쇄가 풀린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LG는 이제 휴대폰 빼고 가전이 밑바닥 깔아주고 전장이 이끌어주는 그런 투톱 체계로 좀 가는 좀 가벼운 좀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 좀 더 젊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